Jeremy the Gourmet.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는 이제 막 예비 진단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안전 진단이 모두 통과가 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추가 분담금이 과연 얼마나 나오냐, 이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이 최근에 부산 수영구의 삼익비치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이 삼익비치는 현재 이제 부산에서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비싼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용적률과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재건축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지죠. 그런데 이 재건축 수익성이라는 거는 뭐 평형 구성을 어떻게 하냐, 또 배치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얼마나 이제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설계를 할 때 좀 창의적으로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익비치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추가 분담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예상 값이죠. 그래서 전용 84형에서 전용 84형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7억 원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세대 구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고층 60층으로 짓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튼 월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기존 세대가 3060세대 정도인데 이제 총 건설되는 세대 수가 33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분양 수입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0, 30평대가 60% 이상을 지금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40평대 이상이 뭐 70% 이상 이제 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 분양 수입이 별로 없으면서 이제 평형을 넓혀서 짓게 되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추가 분담금 산정한 그 기준을 보시면은 공사비도 평균 600만 원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착공 전에 공사비가 다시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이제 900만 원대 공사비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가 재건축이 됐을 때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평형을 좀 구성을 해보고, 또 상가 같은 것들을 스트릿 1층 상가로 좀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로서 추가 분담금 거의 없이 이제 동일 평형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략적으로 설계를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200세대 정도가 건설이 되고, 상가는 한 230호실 정도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합원 숫자의 2배가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조합원 물량만큼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는 최근에 분양가격이 뭐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근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동 3구역이라던가 3호가든 아파트, 그리고 삼익비치, 중동 5구역 평균을 적용을 해봤고, 공사비는 지금 평당 9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사업비도 넉넉하게 이제 공사비 한 70% 수준으로 잡았어요. 이때 이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이 거의 127%가 나온다라고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 비례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00%가 넘으면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100%가 안 되면 사업성이 나쁘다고 보는 게 이제 통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비례율이 뭐 100%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율이 127%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대단히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추가 분담금을 한번 계산해보면, 비례율 127%로 계산했을 때 오히려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부 수익을 또 환급을 받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환급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조합원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단지 가치를 좀 더 특화하는데 이제 환급분을 쓰는 사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일반 분양 수입
수익은 제가 4,250만 원 정도로 잡은 거고 상가 분양 수익은 또 추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분양 수입이 더 늘어나고 상가 분양 수입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예,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31평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한 7억 원 정도 돼요.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가. 이때 조합원은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 곱한 금액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비례율이 127% 정도 아까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은 7억 원에 이제 127% 곱하면 한 8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를 한 2,500만 원 정도 잡는다라고 했을 때 30평 때 분양받으면은 분양가가 7억에서 뭐 8억 사이 이렇게 그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8억 8천만 원에서 7억에서 8억 사이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공제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오히려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청산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초기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는지에 따라서 재건축 수익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티 시설을 좀 차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1층 스트릿 상가 같은 것들로 이제 상가 분양가를 높인다거나 또 해운대 마린시티와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동백역 역세권 입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둔촌주공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가와 아파트가 협의가 잘 돼서 그래서 상가 통합으로 이제 건축물 배치 문제를 좀 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이제 재건축 단지에 한 140억 원 이상의 수익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공사비가 좀 급등하고 50층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설치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용과 수익을 좀 철저히 따져서 층수 같은 것들도 좀 설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에 서초구 반포동, 반포 1주구 잘 아실 텐데 여기는 더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비를 봐서 35층으로 그냥 정비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더 높게 설계하는 게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도 사실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이 좋아요. 수익이 좋은데 이제 정비 계획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